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중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게 되셨어요? 아, 제가 한때 너무 싫어해가지고 약간 극복 차원에서. 아, 극복 차원에서. 네. 오,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요. 너무 싫어했어요. 아, 전 한자를 좋아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한자를 싫어해서 배우게 됐다. 네네. 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중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무조건 HSK만 막 따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취업을 위해서라면 HSK를 따야 돼요. 하지만 그 HSK 따기 전에 내가 일단 중국어를 잘하고 말을 잘하게 되면 그 문법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잖아요. 영어를 몇 년을 배워요? 한 10년 넘게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나요? Nope. 일부잖아요, 일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부예요. 왜 그렇게 돼요? 쓰기만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HSK 공부하는 사람들도 HSK만 공부하잖아요. 6급을 땄어요. 고득점으로 땄어요.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토익 900점 넘었어요. 엄청 잘했죠. 시험은 잘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쓰기만 하니까. 자, 어렸을 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태어났어요. 뭐부터 배워요? 듣죠. 먼저 듣죠. 듣고 나서 뭐예요? 말하죠. 말하고 나서 좀 더 크고 쓰잖아요. 그죠? 그거랑 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언어를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국어를 많이 들어요. 들으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뇌 속에서 이거를 입력을 해요. 거기서 이제 내가 거기 입력된 거를 똑같이 말해봐요. 我在吃饭. 그러면 그거를 이제 써보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는 거죠. 쓰고 나서 듣거나, 우리가 위에도 이제 독해라고 이제 뭐 해석을 하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뭐 그런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고3 때 신문 1면에 그게 나왔어요.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봤어요. 저 고3 때. 그때부터 제가 중국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때 의정부 살았는데 학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정부. 그래서 서울에 나갔는데 서울 나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막 그런 인터넷 강의 같은 거, 그것도 잘 안 돼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막 들었어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다가 이제 중국에 갈 기회가 생겼거든요.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제가 한국에서 1년 공부한 것보다 중국에서 3개월, 4개월 공부한 게 훨씬 효과가 빠른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뭐 영어 하려면 미국 가고, 뭐 스페인어 하려면 스페인 가고, 이건 뭐 같은 이치인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서도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이랑 안 놀고 한국 사람들이랑만 논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랑 친구들이랑 똑같은 기간 갔는데 저는 지금 중국어 선생님하고 있고 걔들은 중국어랑 전혀 관련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난 중국 사람들이랑 계속 말하고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그 친구들은 0에서 10이면 2까지밖에 못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몇이라고는 뭐 제가 뭐 감히 말할 순 없지만 저는 그래도 8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쓰기보다는 듣기와 말하기를 해야 나중에 쓰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문법을 할 때도 우리가 我在吃饭, 이거는 뭐 문법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회화 속에 이미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대입하기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HSK도 쉬워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회화를 잘 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격증을 따려면 HSK를 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해야 되지만 좀 여유가 있다면 저는 회화부터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만약 혼자 배워요. 녹음본 있잖아요. 녹음본을 계속 들어요. 저는 그것도 뭐 당연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거기서는 감정을 잘 안 싣거든요. 녹음본을 들으면 어떻게 말을 해요? 我在吃饭. 이렇게 말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절대 이렇게 말 안 해요. 我在吃饭. 你在干嘛呢?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我在吃饭.你在干嘛呢? 뭐 이런 식으로 절대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막 그렇게 혼자 독학을 하고 그래버리면 진짜 그런 어투로 말이 되는 거예요. 특히 막 그런 거 있죠. 단어 같은 거를,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근데 이 단어를 어느 문장에다가 대입해 줄지 모르겠어요. 단어는 배웠는데, 이건 해석은 알겠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를 좀 준비했어요. 단어 하나를. 좀 어려운 문장인데 그냥 제가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빙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다. 이건 이가 뭐예요? 너. 그리고 什么? 무엇. 그리고 정파, 벌주다. 워, 나예요. 내가 만약에 빙을 배웠어요. 의자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할게요. 그러면 너는 나에게 무슨 벌을 의지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요. 왜? 그러면 你凭什么惩罚我야?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왜 때문에? 왜 때문에? 너 왜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냐? 이거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배우면 여기에다가 절대 대입을 못한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거를 다 이제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학원이라는 거. 자기가 100날 만들어도 이건 죽어도 못 만들어요. 이런 문장을. 상상을 하겠어요? 사전 어딜 찾아봐도 이거는 의지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화를 공부할 때 물론 제가 뭐 여기만 특별히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누구한테 그래도 의지를 하고 의지를 하고 좀 공부를 해야 좀 공부가 돼요. 확실히 영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좀 보편화가 됐고 그래도 우리가 십몇 년을 배웠기 때문에 잔 지식 같은 거는 그래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잔 지식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 같은 거 어디다 대입하고 그런 것도 학원에서 잘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확실히 회화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재밌게. HSK는 솔직히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 치는 거 다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회화를 하게 되면 확실히 재미있는 게 커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재밌어요. 제가 뭐 또 다른 것도 준비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회화를 할 때 흥미로운 공부하는 게 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화와 같이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책인데 문화로 배우는 중국어예요. 중국 문화와 함께 회화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 밑에 중국 술 문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은 제가 몇 개만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도 술을 직장 생활이나 사람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진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예의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중국도 술자리 예절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곳이에요. 생각보다 뭐 친구들이랑은 뭐 상관없지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요? 술을 어떻게 따라줘요? 그 사람이 이제 두 손인데 사실 중국은 두 손 문화는 없기 때문에 두 손 안 하지만 술을 남겼어요. 그럼 거기다가 첨잔을 하나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나라가?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술을 다 마시고 따라주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거 첨잔은 상관없지만 회사나 어른들한테는 술을 다 마시고 나서 따라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예의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술을 다 마시고 따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은 아니지만 첨잔을 하는 게 예의예요. 예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가서 그 사람이 덜 마셨잖아요. 안 따라줘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술을 안 따라주지? 별론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첨잔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가득 차다. 만샹이잖아요. 만샹. 가득 찰 만. 위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첨잔이에요. 첨잔. 중국은 맥주 마실 때 차갑게 마실까요? 미지근하게 마시죠. 중국은 원래 물 같은 거 일반 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모든 걸 다 이제 미지근하게 마셔요. 차갑게 잘 안 마셔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차가운 물 주고 하면 되게 막 이 사람 나 배 아프게 하려는 건가? 민감해요. 그런 거에.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같이 문화 회화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용어도 배우는 거고 이런 게 비즈니스 쪽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몰라요. 모르고 중국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중국의 문화를 그리고 가이드를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생각보다 바로 옆에 나라인데 우리나라랑 다른 게 많구나. 그리고 나는 중국은 예의 같은 거 뭐 그런 거 안 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의 따지는 게 많구나. 이런 음주 문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문화가 이런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갑자기 책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책은 저랑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일단 보면 제가 술 한 잔 권하겠습니다. 뭐 찡니 이빼 하면서 이런 진짜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만큼 드세요. 能喝多少就喝多少能喝 얼마나 마실 수 있으면 就喝 마셔라 多少 얼만큼이나 마셔라 약간 이렇게 길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 절대 안 그래요. 수이 끝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 이게 말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량이 대단하십니다. 너의 지우량 주량은 헌빵 매우 빵 대단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근데 진짜 중국 사람처럼 하려면 여기 보세요. 하이량 하이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네, 바다처럼 넓은 량 양이에요. 바다처럼 넓은 양이다. 그냥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막 길게 막 할 필요도 없고.
회화를 잘하려면 감정을 넣는 연습을 하고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공부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이 중고요 나시에 밍지요 있으면 그거를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중국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중국만 바꿔서 한국요 나시에 밍지요. 한국은 어떤 명주가 있냐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 미국은 어떻다, 일본은 어떻다고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밍지오가 아니라 유명한 산 밍샨 이걸로 바꿔도 돼요. 중고요 나시에 밍샨. 이렇게 해서 주어나 목적어 이런 거를 단어만 하나하나씩만 바꿔주면 이게 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화를 잘하면 거기에서 그냥 주어나 목적어라든지 뭐 동사라든지 하나씩만 바꿔주면 굉장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화의 중요성이고 우리가 회화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실 많은 이력서 같은 데 보고 회사의 그런 공고 모집을 보면 HSK 5급 이상 우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HSK 없으면 안 될 시대가 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HSK 중국어랑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HSK 우대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어를 일단 좀 어느 정도 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왜냐? 중국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거의 한 15억 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중국 사람 15억 명에 중국어 쓰는 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많은 나라가 중국어를 써요. 한 5분의 1가량이 중국어를 다 쓴다는 거예요. TS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업이냐면 실제로 거기 시험장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주어진 단어를 던져주면 거기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SC도 사실 회화 능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회화도 하면서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게 또 TSC예요. 그래서 저 시험은 이제 우리 삼성이라든지 그런 대기업에서 많이 필요를 해요. 아, 그리고 약간 성격을 제가 뭐 사람을 뭐 잘 파악, 무조건 잘 파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언어를 좋아해요. 아, 그럼 뭐 다른 언어도 좀 하세요? 전공이 러시아어. 오, 진짜요? 네. 스파시바.